네, 여러분들 그 연휴 때참뭐 난리가 난것 같이 조국 오촌 조카가 체포됐다. 인천에서 막 그래요. 전참 황당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치 자기네들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 체포죠. 용어부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스스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사람을 마치 지네가 어디 필리핀에 숨어 있는 사람을 가서 잡아온 것 같이. 그쵸? 마치 지네가 어디, 필리핀이나 어디 동남아 가서 지네가 잡아온 것 같이, 지네가, 마치 막 체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자진 귀국한 거죠? 예, 의혹이 있으니까 자진 귀국을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자진 귀국한 거예요. 안 그래요? 자진 귀국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자진 귀국한 거로 검찰이 인천공항에서 어떤 혐의가 있으니까 체포해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마치 지네가 수사해갖고 잡아온 것 같이 얘기해요. 이 오촌 조카 문제의 언론 프레임을 여러분들 먼저 크게 알려드릴게요. 언론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언론과 검찰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언론과 검찰은 조국 오촌 조카, 그리고 조국 와이프. 얘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가족 펀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무슨 조국 가족 펀드라고 언론이 이름을 이미 붙여놨어요. 이게 왜 조국 가족 펀드입니까? 조국 자체가 어디에 투자된 것도 모르고, 어디에 무슨 돈이 쓰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언론이 벌써 만들어냈어요. 조국 가족 펀드.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가족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사 제목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사 제목 자체가 벌써부터 검찰과 언론이 이거는 조국 가족 펀드. 얘네들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조국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죠. 그냥 조국 가족 펀드. 왜 진작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사모펀드 투자하고 있었다는 건 알면서 그때는 기자들 뭐 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조국 가족 펀드. 응? 결국 뭐예요? 조국 가족 펀드 니꼴 조국 게이트. 언론에서 조국 가족 펀드라고 떠들고 검찰에서는 조국 게이트로 끌고 나가기 위한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은 하나예요. 이 썩어 빠진 언론과 검찰 권력을 고리를 끊어내야만 해요. 그쵸?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혀갖고, 제목 뽑는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펀드? 조국 가족 펀드? 조국 가족 펀드면 조국이 만들어야지. 저 펀드를 조국이 만들었나? 어? 조국 가족 펀드면, 저 펀드를 조국이 만들거나, 조국이 운영을 해야지, 그냥 이거는 코링크 펀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조국 펀드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오촌 조카가 잡혔네, 제가, 이쯤에서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늘 발상의 전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발상의 전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검찰의 형태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잖아. 윤석열이 검찰총장 우리가 그렇게 지지를 했고, 적폐청산하라고 검찰총장 임명했더니, 지금 갑자기 조국 법무부 장관 들어온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서서 조국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를 해.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이게 이해가 비이성적이었죠. 이런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검찰이 깡패짓한다 그랬죠. 그렇죠. 검찰이 깡패짓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정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꼽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왜 그럼 저들이 저럴까? 왜 저들이 그럴까?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검찰과 언론이 왜 저럴까를 생각하면요,
저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검찰과 대한민국 언론 권력들이 볼 때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검찰을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누구도 우리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덤비지를 않았는데 검찰 입장에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저승사자야. 왜? 아, 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IQ 탓이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그 누구도 검찰 권력과는 적당히 손을 잡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검찰을 이용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의 어떤 이명박근혜 정부나 어떤 정부들은 적당히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는 정부였는데 문재인이라는 정부는 검찰을 하나 그 어떤 것도 검찰을 이용하지 않고 가장 깨끗하게 검찰에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가장 무서운 거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조국은 깡패야. 아, 야, 쟤네들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아, 야,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조직을 지켰는데 이번에 안 막으면 우린 죽어. 이거야. 요 기틀로 보라는 거예요. 요 기틀로 보면 현재 검찰이 왜 저런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단지 검찰이 깡패짓 한다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가장 깨끗한 정부, 가장 개혁의 의지가 강한 저승사자 둘이 검찰을 개혁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와이프를 데려다가 피해자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요. 두렵거든. 그쵸? 여태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뺏길 수가 없으니까. 진짜로 조국 법무장관이 오면 해낼 것이고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노무현 대통령 때 밑에서 민정수석할 때 여러분들 봐요. 이미 검찰에 손을 보기 시작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쵸?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하려고 그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 미완의 검찰 개혁, 노무현 정부 때 이루지 못했던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조국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자기가 해봤던 경험에 이렇게 하면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시켰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탈 법무부의 검찰화를 시도를 시켰고 그래서 직접 민정수석에서 지휘하던 사령관이 필드로 내려오는 거고 민정수석 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은 민정수석 시절에 검찰개혁을 이미 시도를 했었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조국을 시켜서 민정수석을 시도를 했었고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여러 번 시도하고 이번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검찰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야 그때는 우리가 뭐 언론이 그때는 뭐 조중동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냈지만 또다시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갖고 돌아와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오히려 검찰이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진압군이 강한 진압군이 내려오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그 기자 간담회 할 때 제가 딱 집어줬죠.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오천 조카가
해외 출국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오톤 조카를 빨리 송환하겠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저도 왜 저희 오촌 조카가 출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와서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딱 그랬죠. 야, 저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때 제 방송 같이 들으셨던 분들 있죠? 제가 기자간담회 할 때 제 방송 들었던 분들은 야, 저거 사기당한 거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중간에 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건 사기당한 거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렵게 막 여기저기서 뭐 사모펀드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딱 정리를 했어요. 뭐 코링크리크 뭐 이런 분들 다 어려워. 그런 말 필요 없어. 오천 조카가 어떤 그냥 오천 조카는 사기꾼이에요. 예, 방송하는데 전화해 주지 마시고요. 오천 조카는 그냥 사기꾼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오천 조카는 제가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을 노리고 정략적으로 접근했어요. 알아보니까요. 이 오천 조카 36살 조모 씨가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천 조카가 장손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이 오천 조카가 2013년도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버지인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사망한 후에 자기가 가족 제사를 자기가 장남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장남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가족 제사를 맡겠대. 그러면서 20여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이 상황을 잘 보세요. 20여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20만에 내가 장손이고 그 조국 법무장관의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앞으로는 우리 그 자기가 장손이라고 하면서 가족 제사를 자기가 맡겠다라고 하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때 그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다니까 장 조카가 선뜻 선친들의 어떤 조상의 그 제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2013년에서부터 2014년쯤에 여러 가지 조국 법무장관 말고도 딴 뭐 작은 할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막 다가가면서 자기가 책도 썼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모의 투자 대회에서도 1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친척 한 분은 거절을 당하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경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에게 접근을 해요. 그게 언제냐? 2015년 말쯤. 2015년 말쯤에 접근을 해서 각각 뭐 2012년에 내가 이런 책도 썼고 2015년에 이런 책도 썼다라고 하면서 책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국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책도 주고 그래갖고 대단한 친구인가 보다 생각했다라고 여러분들 그 얘기까지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자들 특징이요. 되게 순진해요. 제가 주변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공무원들, 교사들 제 주변에 많잖아요. 얘기해보면요. 되게 순진해요. 근데 그런 순진한 사람이 문과 계열의 사람이 상경계 계열의 어떤 주식에 관한 책을 쓰고 뭘 썼다라고 얘기하면요. 아, 이 사람 이쪽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막 여러분들 뭐 오천 조카가 코링크 뭐 투자회사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렇게 하지 마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언제 이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오천 조카가 투자 자문 회사를 만들어요. 사모펀드 회사를 만들어요. 지가 바지 사장 하나 세우고 지가 실질적인 그걸 만들어요. 만들어. 그러니까 사모펀드라고 그냥 여러분들 뭐 공모펀드의 반대. 그러니까 한마디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그때 접근 타이밍이 내가 봤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랑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부인이 돈을 투자한 시기가 2017년 11월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봐요. 2017년 11월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을 했죠. 2017년 5월에 취임하시고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주식 갖고 있던 거를 전부 팔았어요. 그렇죠? 주식을 전부 팔아갖고 사실 돈이 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천 조카라는 사람이 공직자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사모펀드 회사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2017년 11월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정경심 씨, 그러니까 아내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공무직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니까 주식을 다 처분하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 전부터 접근을 해서 돈을 투자를 받은 게 13억 거의 14억 원 가까이 13억 8,500만 원 이게 주식에 있던 돈을 왜 사모펀드는 주식과 상관없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계속 올렸던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여러분, 돈 냄새를 막 엄청난 머리꾼이에요. 머리꾼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그 전부터 접근해갖고 결국은 2017년 11월에 투자를 그날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5월 달부터 연구해서 얼마나 그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책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거 저희가 안전하게 사모펀드로 하면 이거는 공직자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14억 가까이 되는 돈을 처음에 투자를 그냥 맡겨온 거예요. 딴 데 돈 갈 바에는 이쪽에 맡겨라.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맡깁니다. 플러스 전환사채 10억 원을 같이 받아갖고 23억, 그러니까 24억 원 정도가 넘어가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웰시스라는 데 있죠. 웰시스. 그러니까 오천 조카가 투자했다는 그 회사. 이거는 돈을 세탁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분석을 제가 연휴 때 해보니까 여러분들 웰시스라는 회사 들어봤죠? 무슨 뭐 가로등 만든다는 회사. 쉽게 얘기해 줄게요. 조국 오천 조카가 돈을 모아갖고 이 사기를 돈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웰시스라는 회사랑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는 뭐 본인들 간에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녹취록을 보면 알아요. 녹취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봐요. 녹취록에 보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보니까요. 그 넘어간 13억 원 조국 가족에게서 넘어간 13억 원 중에 조국 그러니까 그 오촌 조카의 와이프한테 빚졌던 돈이 한 3억 원 된대요. 그러니까 이 웰시스라는 그 사람이 투자를 받자마자 조국 오촌 조카의 와이프의 빚부터 갚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을 투자를 13억 원을 뭐 받자마자 그 오촌 조카의 빚부터 갚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웰시스 NT라는 최 대표 요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최 대표와 조씨 오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오촌 조카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다. 알던 사이인데 둘이 이 오촌 조카가 이쪽에다가 무슨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못 받는 돈이 있었다. 내가 보면 못 받는 돈이 있어서 이거는 이 최 그러니까 웰시스 최 사장이랑 얘랑 다분히 기획회를 해서 사기를 친 거다. 내가 너한테 돈을 투자하는 거 같이 하니까 그럼 나는 뭘 이익을 보냐? 너 나한테 줘야 되는 돈 그냥 네가 나한테 보내.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 빚이었는데 네가 나한테 준다는 돈을 그냥 보내주면 나는 빚도 갚고 좋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면요. 얘네 녹취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녹취록을 보면서 제가 분석을 했더니 그 엘시스로 들어온 자금 그쵸? 최 대표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자체를 몰랐던 거야. 그냥
그냥 이 그 오촌 조카가 돈 맡길게. 그리고 자기는 그냥 투자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내가 조국이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조국이라는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 피해를 받아야 되냐? 그 말이 녹취록 이거 여러분들 봐봐요. 최 대표 투자 조국 장관 가족 돈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야. 이거 검찰에 녹취록 누가 제출했어요? 웨이스 씨 엔티라는 최 대표가 한마디로 오촌 조카가 투자했다는 그 대표가 그 오촌 조카랑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거예요. 검찰에게 제출했는데 검찰에 제출할 때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알지도 못한다. 이 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인 돈 있는지도 몰랐다. 왜 나를 압수수색하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검찰은 이게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서 무서운 음모를 알려드릴게요. 이 녹취가 언제 거냐? 8월 25일이에요. 8월 25일 날 녹취록을 이 최 대표가 검찰에 넘겨요. 이 녹취록을 이미 8월 25일 날 녹취가 된 거를 검찰에 스스로가 넘겨요. 그렇죠? 근데 JTBC 보도 화면에는 뭐라고 나오냐?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라고 나와요. 잘 보세요. 분명히 검찰에다가 녹취록을 넘겼는데 JTBC 화면에는 출처가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라고 나와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알아 이 녹취록을? 검찰에서 흘러들어간 거지.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이미 검찰은 여러분들 여기서 유추를 해봅시다. 이미 검찰은 이 녹취록을 확인을 했고 청문회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이 녹취록은 검찰이 이미 청문회 전에 알고 있었는데 왜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까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 8월 25일 날 녹취록이 작성된 거고 그 이후에 검찰 조사받을 때 제출을 했는데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청문회에서 까지도 않았냐. 보면 이 내용 자체를 까면 어떻게 돼? 조국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인적사항들 조국 가족과 이 녹취록을 까발리는 순간 조국은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조국 가족이. 그래서 이 새끼들은 일부러 이거를 앞뒤 잘라갖고 어떻게 써먹었다? 지금 이러다가는 조국도 날아가고 우리 다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 우리라는 것은 조국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사기 공모를 해서 이 사건이 발각되면 우리는 죽는다야. 조국이 무슨 뭐 낙마한다? 이거는 조국이 엮여서 우리가 사기친 게 들통나면 조국도 피해가 갈 거다라는 얘기지. 조국이 마치 관여된 것 같이 짜듣기를 해갖고 녹취록에 조국이 뭐 우리도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웰시스 대표와 현재 오촌 조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쵸? 정리를 하면 조국 오촌 조카가 가족들에게 사기를 쳐갖고 돈을 모읍니다. 그쵸? 돈을 쉽게 모아요. 사모펀드라고 하면서. 모아서 자기가 돈을 받을 게 있는 웰시스 엔티 대표인 최 대표에게 돈을 건네요. 처음부터 투자를 할 마음도 없었어요. 자기랑 채무관계에 있는 최 대표에게 돈을 넘기고 최 대표에게 이 투자된 돈에 통장을 달라고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법인 통장을 달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자기가 돈을 최 대표한테 넘기고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대포통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조국 가족에게 사기친 돈을 최 대표에게 넘기고 그 최 대표를 이용해서 다시 자기가 돈을 다 먹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건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장손이고 뭐하고 자기가 책을 쓰고 주식 전문가인 척하면서 접근을 해서 돈을 사모펀드라고 하면서 이건 공무원들도 소유할 수 있는 정상적인 펀드다라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자기가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최 대표에게 넘겨서 그 돈을 자기가 다시 다 갖고 날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돈 어디 갔냐 그러면 망했다. 투자가 실패했다. 그러면 끝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 대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진짜로 이 돈이 그 웰시스 엔티라는 회사에 투자로 돈을 무슨 개발을 하고 뭘 하고 투자가 된 돈이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야, 돈을 받은 사람이.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어디서 이 돈이 왔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 돈은 다 5천 조카가 다시 다 빼간 거예요. 어?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정론을 해주는 거예요. 첫째, 투자받은 최 대표는 그 투자사의 자금이 조국 장관 투자금이었는지 전혀 몰라서 몰랐으니까 최 대표가 검찰에게 녹취록을 제출했지. 생각해봐요. 이 돈이 조국 법무장관에서 나온 돈이라는 걸 알고 받았다 그러면 요놈들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공을 하나? 최 대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막 그러니까 억울하고 나는 돈도 먹은 게 없으니까 이 녹취록을 봐봐라.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몰랐던 거다 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그래서 검찰에 제출한 거예요. 어? 그리고 투자받은 돈 중 3억 억은 5천 조카 와이프에게 빌린 돈으로 갚고 또 다른 지인에게 빚으로 갚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투자받은 돈을 받자마자 그 5천 조카 와이프한테 돈을 빚을 갚고 딴 사람한테 갚았다는 것은 최 대표랑 5천 조카라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죠. 알던 사이에서 동거래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투자금이 최 대표 회사로 들어갔다가 고스란히 다시 5천 조카가 다시 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들고 잠적을 걸릴까봐 해외로 출국해 갖고 잠적을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쵸? 이러면 쉽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게 사기를 쳐갖고 돈을 세탁하고 투자한 척 하면서 여기 평소에 자기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웰시스 엔티라는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한 척 해갖고 자기가 거기 통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다시 다 빼갖고 와갖고 이게, 법무장 의회, 딴 데서 터진 거지. 딴 데서 갑자기 청문회에서 이게 드러나니까, 야, 큰일 났다 싶어갖고 튄 거지. 돈을 사기 쳐갖고 세탁해갖고 자기 통장에 다 그러다 보니까 최 대표라는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 때문에 왜 이런 압수수색이나 이런 낭패를 겪어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펀드는 투자도 한 대도 없고 제대로 그냥 망한 거죠. 투자도 안 하고 돈만 없어진 상황이야. 이해가 가요? 제대로 얻다가 투자를 한 것도 없고 그냥 웰시시에 돈이 잠깐 들어갔다가 뒤로 다 빼갖고 5천 조카가 갖고 튄 거야.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갑자기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니까 갖고 튀은 거야. 결국 뭐야? 사모펀드는 그 어디에다가도 투자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펀드라는 건 망한 거야. 망했고 결론은 뭐야? 어디를 봐갖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개입을 했냐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진짜 이게 만약에 사기라고 했으면 물론 조국 법무장관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가 고발을 했겠죠. 여기서 약간 의심은 있어요. 뭐가 있냐? 아무래도 큰 돈을 맡겼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조국 법무부장관이랑 정경심 교수가 바보는 아니잖아. 그쵸? 조국 법무부장관이랑 정경심 교수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장관은 워낙 나라 일을 하는 바람에 바쁜 와중에 신경을 못 쓸 수 있는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5천 조카에게 직접 돈을 줬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파악하고 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나는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막판에 어느 정도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돈을 어디에다 투자했나 조금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에게 어디에 투자했다 했다라는 거를 상의한 것 같이 검찰이 엮으려는 거야. 어떤 사람이 10억을 투자해놓고 배당이나 어디에 투자한 거를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야 도대체 우리 돈이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이 오촌 조카에게 뭔가를 물어봤고 오촌 조카가 잘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버무렸고 결국은 마치 정경심 교수가 이 투자처의 돈을 알아내서 알고 투자한 것 같이 이렇게 엮는 거야 지금 검찰이. 이게 맞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10억 갖다 놓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요. 뭔가 낌새가 있으면 야 너 진짜 요즘 뭐 잘하고 있어?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거고 어디에 투자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니? 전화 통화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것마저도 정경심 교수가 오천 조카와 짜고 돈의 투자 방향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엮고 있는 거거든 지금 내가 보면. 오히려 엄청나게 오천 조카에게 집안이 가족이 다 사기를 당했고 이미 녹취록에서 나왔듯이 마치 녹취록이 조국 뭐 법무부 장관이 개입되고 정경심이 개입돼갖고 투자처인 그 웰스스 엔티랑 대표 최 씨랑 조국 오천 조카가 우리가 지금 입 다물지 않으면 조국이 죽어 검찰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인 거야. 이건 검찰이 만들어낸 시나리오고 이게 정확히 보면 조국 오촌 조카가 치밀하게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접근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부터 노골적으로 투자를 건의를 했고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주식에 투자했던 돈들을 모두 회수를 했고 그 돈이 있는 거를 알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 책을 썼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식 전문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사모펀드는 법적으로 공무원이 소유해도 된다라는 법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순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가 자기 공직자 재산신고에 사모펀드 투자했다는 거를 명시한 거야. 이게 조금이라도 조금 찝찝한 돈이었거나 아니면 조금 의심스러운 자기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공직자 재산에 그걸 신고할 일도 없고 오히려 그걸 팔아갖고 현금화 시켰겠죠. 그쵸? 오히려 공직자 재산신고에 사모펀드라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갖고 그냥 자신있게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라고 그냥 명기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 그러면 진작 팔아갖고 현금화를 시켜갖고 갖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여론이 들쑤시기 시작하고 검찰이 들쑤시기 시작하니까 오촌 조카는 계속 속여먹고 투자하다가 나중에 망했다 그러면서 배째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 일이 언론에서 까발려주고 여기저기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나머지 돈 갖고 튄 거야. 이게 끝이야. 그쵸? 점점점 언론이 수사망을 좁혀오고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자기가 사기쳤던 게 다 들통나니까 그냥 도망간 거야.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왜 우리 조카가 해외에 출국했는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 뒤늦게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느낀 게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오천 조카는 치밀하게 접근을 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임명이 되니까 그 전에 투자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테고 그 돈을 끊임없이 그 전부터 자기가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서 정경진 교수에 접근을 했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서 사모펀드에 13억 가까이 돈을 투자를 유치를 받고 그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자기가 그 돈을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웰시스 MT라는 회사로 자기가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로 돈을 잠깐 보냈다가 뒷군용으로 다시 자기가 그 돈을 다 받아서 자기가 꿀꺽하고 튄 거야. 이게 전부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응?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야.
검찰이 오히려 이런 녹취록을 듣고서도 조국은 반드시 조국 게이트가 돼야 돼. 조국은 어차피 이 돈을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조국이 모를 리가 없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랑 오천 조카를 엮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어?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정말 팩트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제 쉽죠? 조국 오천 조카가 투자회사를 설립해. 딴 사람 바지를 앞세워서 40살짜리. 근데 자기가 36살인데 실질적인 자기가 소유자야. 그래서 명함에 대표라고 써놨어. 40살짜리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자기가 36살짜리를 세워놨어. 그래갖고 조국 가족들의 펀드를 돈을 모금을 해. 그래갖고 이 돈을 자기와 평소에 채무관계가 있던 돈 받을 게 있던 그 업체에다가 돈을 보내서 다시 돈 세탁을 해서 자기가 빼온 거야. 그쪽에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투자한 돈의 통장을 자기가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웰시스 최 대표한테 투자한 돈의 법인 통장을 자기한테 달라고 했던 거고 돈을 그대로 자기가 빼온 거야. 한마디로 돈 세탁을 해갖고 나중에 투자 어떻게 되냐면 망했어. 끝!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촌 사기 사건이지 이건 오촌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명백히 사기를 친 거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무리하게 지금 엮으려고 하는데 결국 검찰이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